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했던 얘기인데 오늘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영락교회 협동 목사라고 하는 직을 제안받아서 제가 부임했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이제 교육, 행정 뭐 이런 쪽에 그 협동 목사라 그래서 담임 목사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전체에는 이제 담임 목사 책임을 지고 했었는데 그때 교회가 담임 목사 한임하고 똑같은 이제 봉급을 주셨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많더라고요. 그때 막 우리나라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 아빠, 우리도 컴퓨터한테 사주세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한테 값이 한 50만 원. 그 당시로서는 이제 작은 돈이 아니죠. 50만 원인데,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 회의를 받다 보니까, 그 50만 원 컴퓨터 사주는 일이 그렇게 힘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컴퓨터 한 대를 사주었습니다. 어려서 저는 늘좀 가난해서 뭐 갖고 싶은 것을 척척 갖지 못했던 터라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척 사주는 것이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텔레비전 9시 뉴스에 천호동의 일가족 4명이 집세 올려달라는 거못 올려주고 비관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남매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제 네 식구가 자살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액수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집세 못 올려주는 걸 비관해서 자살을 했는데 이게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닌데. 조금 큰 교회 목사인 것뿐인데, 그냥 아이들 컴퓨터한테 사주는 돈인데, 그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이 참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신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었어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지 말아라.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거라. 볕단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냥 버려두거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누구 밭 하나 가서 내 귀퉁이에 있는 곡식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어요. 떨어진 거 주실 수도 있었고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꿀을 담아왔던 오동나무 통이 있어서 그걸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오동나무가 나무가 연해서 깎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금통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뭐일잘안 하는 제비가 뭘 만드니까 신기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뉴스도 봤지? 예. 아버지가 많이 괴로웠어. 우리 집엔 컴퓨터한테 값인데 어느 집은 그게 없어서 자살하고 죽지 않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시더라. 이제 우리도 우리 돈이라고 다 쓰지 말고 내 귀퉁이 좀 남기고 살자.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좀 배려하면서 살자. 그래서 그 통에다가 이삭 줍기라고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메모지를 하나 붙여놨었죠. 누구든지 돈을 아껴서 이 통에 넣으면은 누가 얼마 어떤 사연으로 넣는지를 적어라 했는데 그때 제 큰아이가 제일 먼저 넣었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서는 이삭 줍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영락교회 그때 고등부 설교를 할 때인데, 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이 저희 사무실을 쫓아와서 목사님 저희들 그거 할래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이삭줍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매달 돈을 모았다 첫 주일날 헌금을 했는데 그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사연 잊지 못합니다. 이게 89년도 일인데요.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사연,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그 내용인즉슨 학교 매점에서 800원짜리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이삭줍기 넣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영락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꽤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적지 않았는데 참 감사한 건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영락교회 그 이삭줍기가 고등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동안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이제 교인들에게 이 운동을 권했어요. 그때 저희 동안교회가 1년에 한 10억 가까이, 그때 10억 컸죠. 지금도 크지만 10억 가까이 이제 결산하던 교회였는데 그때 이삭줍기 헌금으로 한 1억씩을 교인들이 더 모아줘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몇개 동회 동장님들 초청해서 우리가 1년에 한 1억 정도 돈을 모았는데 이걸 어디다 쓰면 좋겠나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그 돈을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참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인들이 한번 질문을 해요. 그 목사님 내규퉁이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를 이삭줍기 헌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내규퉁이를 계산해 보았어요. 초등학교 수학으로 풀리더라고요. 그 사각형 밭의 네규퉁이는 5제곱 파이로 풀렸어요.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밭이면 100이라는 밭이 되는데 그 네규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그게 78.5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규퉁이가 21.5%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한다라고 하는 일이 이게 푼돈 조금 내서 이렇게 동냥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교인들에겐 조금 무리할 것 같더라고요. 십일조도 해야지 뭐 다른 성경헌금도 하는데 또 갑자기 뭐 21.5%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성경에 보면 그 3년에 한 번씩 더 십일조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에 십일조 한번더 하니까 30분의 1 정도 되지 않나. 한 달에 하루 목 정도가 대충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그 네규퉁이까지는 몰라도 우리 한 달에 하루 몫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우리 그 교인 중에 독거노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공장에서 그 일당 받고 일하면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삭줍기 헌금으로 11,000원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썼는데 공장 하루 품삯.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헌금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장 하루 품삯. 그 다음 달도 할머니가 그 이삭줍기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13,000원. 난그 일당이 오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 그날은 잔업해서 2,000원 수당 더 받았다.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안 내셔도 돼요. 그 할머니 어려우신데 안 내셔도 돼요. 그랬을 때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이돈다못 써. 나도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수 있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헌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삭줍기 합니다. 꽤 많이 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고는 한 달에 하루 몫은 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우리 아내는 몇 원까지 계산해서 냅니다.
물론 사사에 비해서 뭐 1,000원 단위로 10,000원 단위로 낼수 있지만 재밌는 모양입니다. 한 달에 이렇게 내가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그걸 30분의 1, 어느 달은 31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십만 뭐 몇천 몇천 몇백 원 이렇게 몇백 몇 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재미있어요. 한 달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가르치고요. 오늘 성경도 그 레위기 19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되나 싶겠는데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입으로 따먹는 거는 따먹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고 그거는 허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구니에 담아갈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먹는 것은 좀 먹게 내버려 두거라. 그런 말씀이죠. 곡식밭에 들어갈 때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런데 낫으로 베어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농사 지어서 나도 먹고 돈도 버는 게 주목적이지만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용할 양식 거기서 주워갈 수 있고 따갈 수 있고 그 정도를 위해서는 베풀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날갯새 식구들도 그게 액수가 얼마 되든지 간에 내가 벌어서 나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벌고 수고하는 중에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남겨두고 떨어뜨려 두고 주워가게 하고 낫으로 베어가지만 마 배고프면 가서 좀 뜯어다가 먹어 이룰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참 좋아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에게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건좀 내버려 두거라. 가난해서 줄여서 먹는 사람들 좀 내버려 두거라. 이삭 따가는 거, 그거 손으로 따가야 얼마 따가겠니? 낫으로만 베어가지 말라 그러고 그 정도 몫은 떼어놓고 추수하거라 하는 그런 삶의 여유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곡식을 벨때네 밭이라고 다 베지 말고 귀퉁이는 좀 남겨두거라. 볕단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춥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주워다 먹게 좀 내버려 두거라. 포도원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안 되지만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좀 먹을 때는 좀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두거라. 이삭을 낫으로 비워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손으로 따가서 그래서 한 끼, 두끼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막지 말아라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돈을 좀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 이제 십일조 가르치려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하는 건늘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 몫도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몫, 하나님의 몫까지 다내 몫인 줄 알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어느 정도 함께 어울려서 살수 있는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